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지 않습니까? 개인도 그렇지만 기업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안전과 성장 사이에 균형을 잘 유지해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한참 글을 쓸 때 회사의 어떤 성장사 그리고 또 개별 기업의 기업가의 그런 일생을 정리한 평전 같은 거를 여러 권 그렇게 집필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기업의 그 기업가의 그런 도전 이야기를 쭉 정리하다 보게 되면은 세상을 관통하는 아주 평범한 그런 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봉급을 받는 직원들은 지금 팔리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잘 팔리면은 크게 걱정 안 합니다. 20일이나 25일 되면 봉급은 나올 거니까. 그런데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간에 오너, 사장, 그런 사장들은 지금 잘 팔릴 때 훨씬 더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아는 거죠. 이게 다음에 안 팔릴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이제 이게 조만간에 수명주기가 끝날 것이다 이런 것을 직감하게 되면 필사적으로 노력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수익원을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세상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소위 자연법칙이라는 것이 성장을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전도 보장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호암 이병철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산 정주영 회장 같으신 분이 씨앗을 뿌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반도체 산업을 크게 일으켰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한 세대가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것을 계속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그러면 이제 수익원이 고갈이 되지 않습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은퇴와 더불어서 그냥 이제 내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냥 안전 모드로 완전히 돌아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생활도 약간 무료해지고 긴박감도 없어지고 좀 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정년이 시작되고 나서는 또 한 30년 정도가 남았다고 생각하게 되면 본인 현역 시절이 한 30년 정도니까 현역을 뛴 것처럼 또 남은 거죠. 그래서 관뚜껑의 이름들 뚜껑을 덮을 때까지 그 안전과 성장 이 두 가지 사이에 끊임없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서도 그동안 이제 운도 좋았고 좋은 시절들이 계속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 이렇게 많이 영어 표현으로 스포일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많이 이렇게 좀 조금 이렇게 취한 것 같아요. 취했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이 성장과 안전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고 또 특히 성장하기 위해서 계속 성장하려고 하면 또 리스크를 안아야 되지 않습니까? 리스크를 안아야 그다음에 이제 성장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리스크를 안는 것은 좀 불편하죠. 그건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노력이 뒤따라 여러분들 그다음에 도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참 지금 자신이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생활 수준이나 이런 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성장을 모색하고 또 리스크를 적절히 안아야 되고 그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참 바람직한 그런 삶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한번 떠오른 단상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